목소리 가위를 추가합니다. 제49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연초가 돼서 각 지역에 행사가 많아서 최고위원회 회의 여러분들이 불참을 하셨습니다. 안태경 최고위원도 지역입니다. 또 김은정 최고위원 감사인가요? 양희 최고위원도 지역입니다. 김수민 최고위원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고위원은 조금밖에 최고위원회 두 번째 최고위원회 회의가 안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셨죠? 2019년 제19회 회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날인 어제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은 그런 조언을 참배하고 2019년 재판을 짜라 라는 주제로 당직자들과 신년 담배식을 가졌습니다. 재판, 새 정치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주제입니다. 2019년 한해 바른미래당은 정치의 새판짜기를 최우선적으로 잡는다.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IMF 사태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IMF 사태가 금융 위기라면 지금의 위기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전통적인 주력 산업이 무너지거나 구조 변혁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실상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의 어려움 또한 이러한 구조 변화에 따른 시련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세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제도는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패권주의가 우리나라 정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내각은 구수함으로 전락해 있고 여의도는 승자독식의 거제 양당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는 말한 것 없이 이념적인 좌편향 정책으로 새로운 기득권의 공부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내려가 대통령 지지율이 40% 초반대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의 기대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던 대통령은 이제 뒤늦게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 같습니다. 경제는 돌아설 수 없을 정도로 활력을 잃었고 민심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우 신재민 사태는 전조에 불과합니다.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말도 못하게 많은 비리와 의혹들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산업구조 조정도 정부가 앞장서서 이끌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기술과 세계 변화에 대해 정부가 시장과 기업을 따라갈 수가 없고 앞장서서 이끌 수 없습니다.
시장에 맞춰야 합니다. 구조 조정도 기업이 선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규제를 확대해서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노동개혁을 통해서 기득권화된 노조와 시민단체의 압력에서 기업을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의회가 정치의 중심에 서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뤄내고 민간 부문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정치의 첫판을 짜야 하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첫 걸음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역사가 시작되는 2019년 바른미래당이 선봉에 서였습니다. 지난 연말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1월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개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우리 당뿐 아니라 우리 한국 정치 제1의 실천 과제입니다. 전 당원의 단결된 행동과 실천으로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민주주의, 민심 그대로의 민주주의를 함께 이뤄냅시다. 개혁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하나되는 중도 개혁 세력이 중심이 되어 정치의 새판을 짜서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는 2019년을 만들어냅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해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세라는 면에서 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해왔듯이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요판할 경우 세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듯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이 없이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걸릴 것이며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 없는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과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역시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대북제재가 이루어지지 해제되지 않으면 빚 좋은 개살구일 겁니다. 우리는 조급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도 공식 논평을 보도했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하긴 했지만 트럼프의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유를 갖고 기회를 모아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남남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새해 첫 번째 회의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른미래당은 새해에도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를 위한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둔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첫 시작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개혁일 것입니다. 선거개혁은 우리 정치의 선진화를 이루고 정치개혁을 이끌며 사회개혁의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현재의 선거제도와 거대 양당제도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결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대 국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다당제 또 국민의당의 존재는 우리 정치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합의와 협치를 통한 정치를 이끌어서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과 패권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그 완성이 될 것입니다. 지난 12월 15일 1월 말까지 합의 처리 하기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 합의사항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각 정당이 신뢰를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31일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특히 12년 만에 국회에 출석한 조국 수석의 출석으로 인해서 운영위원회가 소집되고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상임위원회 소집은 집권 여당의 시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시로 해당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국민의 생생한 의문점이 국회 상임위장을 통해서 집권 여당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놓고 운영위 과정에서 치열한 정치 공방이 난무했습니다. 교훈을 잡고 재발 방지 대책과 같은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특히 김태우 개인의 일탈에 관한 문제로 치부하면서 적폐 세력의 반격이라고 얘기하는 집권 여당. 그러나 김태우 개인의 문제와 김태우라는 사람이 감찰반원을 신분해서 작성한 문건 또 그 활동 이것은 분리해야 합니다. 그 자체의 문제와 교훈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이번 김태우 사태에서 보듯이 청와대의 무소불위의 감찰은 그 제도 자체가 민간인 사찰의 가능성을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은 이런 제도 자체를 뜯어 고쳐서 민간인 사찰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내의 감찰반은 청와대 직원에 대한 감찰로 그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 기능은 법률에 규정된 대로 특별 감찰관을 임명해서 거기에 맡기면 될 일입니다. 또 행정부 고위직과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감찰 기능은 국무총리와 감사원이 책임지고 감찰을 하면 오히려 책임총리, 책임내각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부합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국회 출석한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감찰하는 게 맞다라는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책임내각을 주장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행 청와대 감찰반의 여론은 독재정권 시절에 청와대가 민간 영역을 광범위하게 사찰하겠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런 잘못된 독재의 잔재를 없애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국정원이나 경찰 등의 민간인 사찰이나 불법 정보 획득이 문제가 돼서 아예 국내 정보 수집 금지와 아이오드를 다 없앴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청와대는 지난 8월 감찰반 인원 제한까지 없애면서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은 몇 명 되지도 않은 인원으로 사찰을 할 수도 없다고 말했지만 불법 사찰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권한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토론해볼 수 있는 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내에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에서도 청와대 감찰 등의 폐지에 대해서 공론화를 통해 중지를 모아갈 것을 원내 정당들에게 제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자신의 개인 방송을 통해서 폭로를 계속하고 있고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국회 기재위의 소집을 제안합니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을 보면 기재부 내에서 적자 부채 발행과 관련한 언급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기재위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KTNG 사장 선배 관련한 청와대의 개입, 기재부의 활동, 이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기재부는 이 문제를 두고 무조건 부인하고 덮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 기재위를 통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밝혀야 합니다.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책임이 국회와 기재위에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신속한 기재위 소집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경제 선거가 있는데도 경제 실패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고 선거가 국민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 연말에 대통령의 안타까운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부의 2018년 계획 대비 경제 실적은 낙제점입니다. 경제 성장률, 취업자 수, 주가, 설비 투자 모두 말랐습니다. 수출은 증가했지만 그것도 뜯어보면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상반기 수출을 주도했던 반도체가 12월 전년 대비 마이너스 8.3%를 벌어섰습니다.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도 또한 마이너스입니다. 백화점 명품 매출은 늘어났지만 소매점이나 자영업자에게 매출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 아니라 데이터에 입각한 통계치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얻은 간접 정보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전 국민이 느끼는 것을 대통령께서는 제대로 못 느끼십니까?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의 비망록을 읽어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인 업무 처리, 상식적인 보고 체계가 청와대라는 권력 앞에서 무력화되고 청와대는 오직 대통령을 기쁘게 할 착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무척 노력하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에 영향을 끼친다 해도 말입니다. 부총리의 보고도 청와대 수석실에서 내용을 스크린하고 대면 보고를 막았다니 전과 다를 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의 요청은 시스템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비난했던 이 정부가 그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전 국회의장도 국정 3년차 위기를 피하려면 청와대 비서진을 줄이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쓸 것을 조언을 했습니다. 촛불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면 이제 낡은 시스템을 바꾸십시오. 새해에는 청와대 조직을 슬림화하고 국무위원들의 보고를 직접 받고 직접 들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떤지 국민의 살림살이는 나아졌는지 좀 더 제대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정권의 공익신고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중적 행태를 고발합니다.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서 오늘 기획재정부도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법의 이름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적반하장입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는커녕 어떻게든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후한 무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내부 고발자 보호로 부정부패를 청산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자처한 것은 결국 쏘였다는 말입니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와대가 KTNG 사장을 표적으로 부당한 교체를 시도하였다면 이야말로 민간 기업에 대한 부당한 인사 개입으로 과거 정부의 조원동 경제수석의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력과 무엇이 같단 말입니까? 정부가 단 한 주의 주식도 직접 갖고 있지 않은 순수 민간 기업의 경영에 개입했다면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사법적 처벌을 받은 것처럼 이 정부도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국가 부채 비율을 높이려는 정부적으로 4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과 1조 원의 국채 상환 취소를 강요했다는 것은 더욱더 심각한 일입니다. 2017년의 경우 세금이 예상보다 23조 원이나 더 거쳐서 나랏빛을 갚을 여력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나랏빛을 더 늘리려고 했다는 것은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매우 심각한 대입으로 국정농단인 것입니다. 당시 기재부는 국채 매입 입찰을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했는데 이것이 과연 중기재정 과정에서 국가채무의 큰 흐름을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란 말입니까?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하면 채권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주고 금리도 왜곡되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이런 반구도 없단 말입니까? 신재민 전 사무관은 좀 더 나라다운 나라,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촛불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폭로에 대해 자기 뒤에 어떠한 집단이나 정당도 없으며 오직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여러 젊은이들처럼 공정과 정의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촛불 정신을 그토록 자처하던 현 정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고발부터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기재부는 당장 고발을 철회하고 이번 폭로를 국정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과거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도록 하십시오. 작년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대신해서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현 정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심을 잃은 정권은 성공한 예가 역사상 없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여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은 공익신고자를 더욱 보호하는 일을 반드시 국가가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입법할 것이며 제도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더 말씀 없으세요? 다른 말씀 없으시면 비공개로 전화하겠습니다.